2000년 SBS 드라마 더기로 데뷔하고 이후 소문난 칠공주 등등에 출연했던 배우 신지수가 오랜만에 TV를 통해 근황을 알렸다. 24일 JTBC 해방타운에 배우 유선의 절친으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신지수는 육아가 많이 힘든 듯 살이 쏙 빠진 모습이었다. 유선은 먹음직스러운 편백찜을 만들어주며 오늘 많이 먹고 가라고 음식을 건넸고 절친인 배우 최자애 역시 얘 보면 안쓰럽다고 걱정했다. 2017년 작곡가 겸 프로듀서 야이와 결혼해 2018년 5월 딸을 낳은 신지수는 이날 딸이 낯을 많이 가리고 많이 우는 바람에 진짜 30개월까지 안고만 다녔다.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아 촬영 현장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웃음을 지었다. 이에 유선은 얘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영양가 있는 거라도 먹여야지 해서 동네까지 갔는데 웬걸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기 울음보가 터져서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밥 먹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. 신지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을 찾은 유선을 바라보며 난 이만한 집도 필요 없다. 화장실 한 칸만 있으면 해방을 느낄 수 있다고 소박한 바람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.